네,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는 제품은 침대뿐이 아닙니다. 여성용 보정 속옷에서도 나왔는데요. 더큰 문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문제 제품의 명단 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허욱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7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여성용 보정 속옷에서 다량의 라돈이 방출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라돈 측정기를 올려보니 측정 한계치인 9,435베크렐을 넘겨버렸습니다. 이번엔 속옷의 겉감과 안감을 분리한 뒤 방사선 방출량을 측정해봤습니다. 피부에 맞닿는 안감의 방사선 수치가 순식간에 1.2 마이크로시버트까지 올라갑니다. 안감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 이 정도라 그러면 우리가 피폭 받는 양이 한 8배에서 9배 이상. 해당 속옷에 대해 정밀 성분 분석을 해보니 방사성 물질이 확인됐습니다. 우라늄계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의 3배, 보륨계는 기준치의 20배 가까이 나온 겁니다. 현재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모나자이트 같은 성분이 많이 함유되지 않았나. 그 농도의 라돈이 방출됐다 그러면 어쨌든 호흡기가 가깝고 또 피부에 접촉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피부 영향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건강에 좋은 음이온이 나온다는 소문 탓에 모나자이트는 속옷은 물론 팔찌, 옷걸이 같은 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해당 제품이 얼마나 유통됐는지도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실제적으로 공중에 들이치는 게 뭔지는 잘 모르죠. 그 업체를 노리는 게 아니죠. 그거는 집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봐야겠네요. 일단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 업체 측과 판매 종사자들은 관계 당국이 오히려 사태를 방치했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에서 그걸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누구 책임은 아니에요, 이거는. 다 피해자야. 정부가 터져야 돼. 정부가 터져야 돼, 한 거는. 실제로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제대로 된 실태 조사를 벌이지 않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질의에는 현황 파악 중이란 서면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원안이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미 2년 전 생활주변 방사선 실태 보고서를 전했습니다. 당시 음이온 문제는 물론 모나자이트의 위험성도 파악하고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원안이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업체 편을 드는 것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어느 회사에 판매가 됐고, 거기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 자료를 공개를 안 해요.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관리와 정보 공개가 라돈 공포증 해결의 유일한 해법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